우리 자존심 상하고 기분 안 좋지만 전쟁만은 어떻게 막아보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연계 소문은 속이 터지는 거야. 야,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당나라 꼬북 노릇을 하고 있냐. 광개토대왕이 지하에서 보면 울부짖는다. 나라가 망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왕이 겁나 자주 바뀌어. 지가 맘대로 바뀌고 싶은 왕은 없겠죠. 누군가 왕을 막 갈아치우는 거야. 조선이 망할 때도 일본이 조선을 거의 먹은 상태였잖아요. 왕을 맘대로 갈아버리는 거야. 고종이 아직 살아있는데 넌 이제 꺼지세요 하고 순종으로 왕을 갈아버렸잖아요. 역사마다 항상 반복된 패턴이란 말이에요. 고구려 때도 왕이 갈려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왕을 갈아버렸냐? 연개소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연개소문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당시 고구려 왕권이 강했으면 연개소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광개토 대왕 시절이었다, 장수왕 시절이었다, 그럼 왕을 어딜 넘봐 깨갱하고 엎드려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라가 강하고 왕권이 강하던 시절에는 어림도 없던 일이에요. 어쨌든 나라가 흔들흔들하니까 쿠데타도 일어나고 왕도 바뀌어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연개소문은 어떤 사람이었냐? 대대로 군벌 집안이에요. 고구려는 뭐 철갑 기마병 있고 개마무사 있고 군대가 원래 유명한 나라잖아요. 군대가 중요한 고구려 같은 나라에서 군인 집안이면 초엘리트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연개소문은 명문가 출신 군수저예요. 당시 고구려 상황이 어땠냐면 샌드위치 신세란 말이에요. 고구려가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서 당나라도 있고 신라도 있고 양쪽에서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당나라는 고구려를 싫어해. 신라는 고구려를 훨씬 더 싫어해.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강대국이지만 전선이 양쪽이잖아. 부담이 너무 센 거야. 당나라 녀석들이 기웃거려서 혼내주고 와도 신라가 다시 찌꺽대. 그럼 한쪽 갔다가 다시 반대쪽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 완전 기가 빨린단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둘다 깔끔하게 혼내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실제로 되나? 실제로는 무리였다. 게다가 고구려가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랑 이미 전쟁을 했잖아요. 올지문덕에 살수대첩도 있고 고구려가 물론 크게 이겼어요. 근데 고구려는 손실이 없었겠냐고. 고구려가 수나라랑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버렸잖아.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구려는 중국이 쳐들어오면 자주 쓰던 전략이 청야전술이에요. 청야전술은 들판에 곡식을 싹 불태워. 가지고 갈수 있는 곡식만 싹 성안으로 쏙 가지고 들어가고 버티기 전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수비 전략이었다. 수비하긴 딱 좋죠. 근데 문제는 뭐야? 들판을 태웠잖아. 나중에 먹을 식량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성을 지키려고 미래 먹거리를 포기한 전략인 거야. 청야전술이 먹히면 적은 물러가겠죠? 그런데 내년 식량은 어떻게 할 거야? 고구려가 이기긴 이겼는데 출혈이 너무 커. 전쟁 한 번만 더 했다가는 나라가 정말 갈려버릴 것 같아. 야, 지난번에 다 태워서 이번엔 태울 들판도 없어. 뭘 태워?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수나라한테는 맞짱 뜨자는 식으로 딱 덤벼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갈려버릴 것 같아. 그래서 당나라한테는 비위를 좀 맞춰주면서 형님으로 모시면 어떠냐? 야, 우리 전쟁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까짓거 자존심 좀 버리고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한번더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고구려는 버틸 수가 없다. 야, 안 그래도 뒤에서 신라 화랑놈들이 맨날 뒤에서 찍접찍접 대고 깐죽거리는 거안 보이냐?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현실 파악 좀 하자.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야. 연개소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강경파의 대장이에요. 강경파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야, 우리가 수나라도 박살냈는데 뭐 당나라라고 별거 있어? 당나라를 형님으로 모시자고? 형님 좋아하고 자빠졌네. 답답한 소리 집어치우고 야,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고구려도 당시 둘로 쪼개진 상황이에요. 당나라를 형님으로 모시자는 온건파가 있고 그리고 형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는 강경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 세력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집권 세력은 당시 당나라를 형님으로 모시자는 당나라 형님파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당나라 비위를 맞추려고 몇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워서 승리한 승전비를 대문짝만하게 세워놨었거든요. 이 승전비를 없애버려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고구려한테 박살난 과거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래서 이 승전비를 없애서 당나라 형님 체면을 좀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세자를 당나라한테 보내. 야, 가서 당나라 형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와라. 그리고 무슨 짓까지 하냐. 고구려 지도까지 갖다 바쳐요. 당시 지도는 국가 초 1급 극비 문서야. 지도를 갖다 바친다는 말은 우리 땅은 이제 너네 땅이에요. 라는 선언이랑 똑같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뭐 국정원 서버를 복사해서 통째로 갖다 주는 정도? 뭐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나라 형님파의 생각은 뭐였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존심 상하고
기분은 안 좋지만 야 그래도 어쩌겠어 전쟁할 수는 없잖아 전쟁만은 어떻게 막아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연계 소문은 속이 터지는 거야. 야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당나라 꼬봉 노릇을 하고 있냐. 광개토대왕이 지하에서 보면 울부짖는다. 광개토대왕은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랬는데 지금은 중국 꼬봉 노릇이나 하고 있냐 이 매국노들아. 그래서 연계 소문은 당나라 형님파인 주류 세력 고구려 왕한테 벼르고 있어. 얘네가 마음에 안 들어. 기회를 보다가 그냥 잡아 죽이고 싶어. 자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하루는 잔치를 벌인다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왕도 부르고 귀족도 부르고 막 수백 명을 다 불러서 술도 먹이고 연회를 베풀어요. 노는 분위기니까 뭐 노세 분위기가 좋고 마음도 다들 풀어져 있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개소문이가 되게 성깔도 더럽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풍류도 안 해?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런 또라이는 아닌가 봐. 이렇게 마음이 조금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다. 분위기가 한참 올랐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러잖아. 내가 왼손에 든 숟가락을 뭐 던지면 신호다. 다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막 하나 둘 셋 요이 땅 하면서 이제 다 공격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다 죽였다. 왕도 죽이고 귀족도 죽이고 수백 명을 다 갈아버렸다. 연계 소문의 쿠데타는 이 고구려의 갈등이 완전 폭발한 사건이. 왕을 포함한 당나라 형님파가 이때 완전 싹 정리돼버려요. 그럼 누가 남아 이제? 형님파가 다 없어졌잖아. 그럼 강경파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당나라랑 전쟁 한번 피해보려고 애를 쓰고 지도도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당나라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당시 당나라 상황은 어땠을까? 당시 당나라는 태종 시기거든요. 당나라 태종 시기는 중국 역사를 다 통틀어서 몇천 년 통틀어서 최고 전성기야. 중국에서 전성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통일된 상태였느냐, 찢어진 상태였느냐. 당연히 통일된 상태가 전성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북방 유목민족을 제압했느냐, 아니면 제압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통일이 된 상태에서 북방에 말타는 유목민족까지 제압했으면 중국의 최전성기에. 자, 당태종 시기가 딱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주변의 돌궐, 토번, 고창국 뭐 싹 다 정벌을 해요. 북쪽에서 말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 정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얘네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골칫덩어리. 근데 당태종이 이 유목민족을 싹 정리해버려. 유목민족을 다 정리하니까 이제 누구만 남아? 고구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손봐줘야겠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당나라는 고구려 얘네를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하다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고구려 너네는 왜 자꾸 신라 괴롭혀? 신라는 내 브라더야. 내 브라더를 왜 괴롭혀? 자꾸 괴롭히면 이 형한테 혼 좀 나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에 명분을 쌓습니다. 우리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가도 고구려가 우리 브라더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혼내주러 가는 거야. 나는 우리 패밀리를 정말 사랑하는 큰형이기 때문에 내 동생 브라더를 괴롭히는 녀석을 혼내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고구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연계소문의 반응은요? 당나라 사신을 가둬버려요. 당태종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야 고구려 녀석들이 감히 내 사신을 가둬? 이전에 고구려 왕은 깍듯하게 인사하고 지도도 바치고 애가 괜찮았는데 연계소문 얘는 완전 또라이네? 전쟁을 일으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 사신을 가뒀잖아요. 뭐 그냥 가뒀겠어요? 우리 이제 당나라랑 맞짱 뜰 거야. 각오하고 가둔 거죠. 뭐 스파르타 하면서 페르시안 사신 죽인 거는 어떻게 잘해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난 맞짱 뜨겠다 이런 거잖아. 똑같죠. 고구려는 어떤 전술이에요? 청여전술. 자, 고구려는 당나라와 국경에 있잖아. 그 국경을 경계로 두고 쭈루룩 산성을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산성을 하나 함락시키더라도 힘을 많이 빼잖아. 그리고 다음 산성 공격하고 힘을 빼고 또 힘을 빼고. 그러니까 성을 하나씩 점령을 해도 힘이 빠져서 제풀의 지들이 지칠 거다. 그러다가 우리가 뭐 틈을 봐서 공격할 수도 있지. 그래서 버티기 전략을 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나라 군대가 생각보다 쎄. 계모성, 배감성, 요동성 이렇게 10개 성이 막 순식간에 털려버려. 그래서 고구려는 지난번처럼 산성에 쏙 들어가서 방어하면 수나라 때처럼 먹힐 줄 알았던 거야. 왜냐하면 수나라도 이전에 침공을 했는데 고구려 성이 한 개도 안 털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도 똑같은 전략으로 쏙 들어가서 버티면 안 털리겠지 했는데 이번에 당나라 애들은 진짜 이를 갈고 온 애들이야. 그래서 고구려 한 10개 산성이 순식간에 털려버린다니까. 그리고 다음 타자는 안시성. 안시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안시성쯤이야 뭐 얘도 한입거리지 뭐. 근데 문제가 이번엔 당나라한테 생겨.
안시성이 안 털리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가 뭐 개떼처럼 달라붙어서 안 한 짓이 없었어. 야, 성을 못 떨고 땅굴 파. 땅굴을 파. 안 먹혀. 야, 땅굴 안 먹혀? 야, 그러면 안시성 옆에 성을 하나 더 지어. 야,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높은 성 지으면 거기서 점프해서 들어가면 되잖아. 성을 쌓. 안 먹혀. 그래서 인해 전술로도 밀어보고 항복하라고 달래보고 뭐 하나도 안 먹혀. 무려 두 달 동안. 당나라가 고구려 국경지대 성을 털었잖아.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려면 안시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길목에서 탁 막혔다. 그래서 당나라가 기세 좋은 것도 한두 달이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거는 당나라 애들이란 말이야.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하냐. 당나라 애들이 쳐들어올 때는 날씨가 좋았어. 봄바람도 살랑살랑 기분도 좋고 기세 좋게 싹 밀고 들어가. 그렇게 여름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땅굴 파면 어떻게 파지잖아. 근데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땅굴은 뭐야. 땅 한 뼘도 못 파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안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북쪽에 그 추운 날씨 어떻게 버텨. 게다가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 온다고 애들을 잔뜩 데려왔잖아. 중국이 텅 비어있다고. 중국을 오래 비울 수가 없어요. 중국을 오래 비웠다가는 뭐 북쪽에 말 타고 온 애들 있잖아. 유목민족이 딴 생각한다고. 야, 중국 애들이 지금 다 고구려로 떠났대. 그래서 지금 고구려로 떠나서 중국이 텅 비었대. 야, 이번에 한번 중국 한번 털어볼까? 뭐 좀 뜯어올까? 반역의 씨앗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게 되죠. 자, 당태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시성에서 발목을 잡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결국 어떻게 하냐? 당나라 군대가 퇴각을 결정합니다. 근데 퇴각하는 길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 게다가 지름길로 빨리 퇴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름길은 강 하류예요. 하류면 뭐 질퍽질퍽 늪지대란 말이야. 여기는 길이 워낙 안 좋은 데야. 그래서 원래 쳐들어올 때는 애초에 이 길로 오지도 않았어. 길을 좋은 짱짱한 데로 와서 성을 털러 왔는데 지금은 빨리 퇴각하려고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막 질퍽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길은 안 좋지 마음은 급하지 어떻게 했다? 당태종이 무력 중국 황제가 직접 막 칼 들고 막 풀 베고 막 길을 낸 거예요. 그만큼 후퇴하는 게 쉽지 않았다. 완전 개망신 당하고 쫓겨났다. 결국 당태종은 요동 즉 고구려를 치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영계소문은 최강 빌런인 거죠.